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여기는 네. 이제 우리 가이드를 네. 맡아주신 안녕하십니까. 그 문각도 이장님이세요. 네. 아, 진짜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그런 자리. 정말. 기록이 타는 줄 알았네. 어호. 아, 일정 가죠. 와, 문각이. 와. 오, 좋아. 너무 이쁜걸? 와, 근데 진짜 예쁘다. 와. 진짜 아기자기하다. 그렇죠? 네. 예쁘게 되면은 예쁘게 꾸민다. 예쁘다. 와, 집이 되게 아기자기하고 저희... 예쁘다. 우리 이제 아이콘 여러분들이 쉬어갈 곳이 바로 이 옆집이에요. 여기 짱이다. 우와. 여기가 우리가 집 묵을 곳이야? 우와. 우와, 여기 그 뭔가 약간 정겨운 냄새가 나. 우와, 저 알아? 알아, 시골 냄새. 아, 뭔지 알지? 정겨운 냄새. 아, 일단 내가 말해줄게. 이번 컨셉은 힐링 플러스 아이콘의 자급자족.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 네. 야, 지금 밥을 해야 되는데 네. 모노레일 타고 올라가서 먹을 거를 구해오는 팀과 한 팀은 이제 갯벌 팀. 한 명은 넌 뭐? 나는 근데 여기에서 장작을 패고 요리를 준비할게. 양아치네. 아니, 내 핀인데? 다시 받아. 아... 어, 야. 가서 뭘 캐? 빨리. 바지에 달려있어, 장화가. 진짜 편해, 이거. 와, 미쳤어! 아, 잠깐만. 미쳤어! 우리 사진 찍자. 우리 사진 찍자, 이거.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하나, 둘, 셋. 우리 형 다녀올게요. 그려. 야, 다녀올게요. 많이 구해와. 알았어. 어, 중량 350kg 이하. 형 몇 킬로예요? 나 40. 이장님, 렛츠고! 이장래, 오! 이장래, 오! 야, 감당하는 것 같지 않냐? 오! 오! 높아. 높아, 높아. 롤러코스터. 우와. 와, 진짜 잘 돼 있어. 힐링이 된다는데, 뭔가 이 환경이. 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뭐야, 김 반장. 우리 그 마을 기업의 김남준 반장이라고. 또 한번 인사하지?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희가 가다가 먹을 수 있는 거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따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먹을 게 너무 없어가지고. 이건가? 이건가요, 반장님? 요거 그래. 삽으로 떠갖고. 예. 네. 예, 얘네 이렇게 그냥 주변에 뿌려주면 돼요. 네. 어. 그래서 아 이렇게 아 그렇게 주면 애들이 그 네. 공부 영향 아 영향물 공부 받는 거구나. 오, 신기하다. 여기 있는 거 다 주면 돼요? 네. 예. 전문 농사꾼이야. 지금 뒷모습 봐. 저 엉덩이 엉덩이 봐. 나 진짜 약간 좀 적성이 맞는 것 같은데? 저기, 조교가 너 전문 스킬이 생기는데 자꾸? 야, 잘한다, 야. 반장님 지금 흐뭇하셨어, 지금. 여기 와서 이것 좀 날르죠. 어, 나를까요? 네. 네. 너무 많이 시키시는 것 같은데?
하나씩 들고. 어디까지 날릴까요? 20km 내가 지금 허리가 나가는데. 하! 진정이요. 누가 나물 캐는 거 쉽다 그랬어. 아우 잠시 쉬자. 바람을 느끼며. 아니 잠시만 쉬겠습니다. 여기 앉으면 안 되죠. 여기 가시밭인데. 아. 기대서 쉬면 되지. 어때? 화보 같아? 하나 찍어줄까? 약간 좋아 멋있어. 농촌 섹시남 같아? 인스타가 오케이. 콩만 매는 아낙네야. 아 송윤이 역시. 아우 윤영아. 근데 걔는 우리가 재료를 안 갖고 가는데 뭘 준비하겠다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놀고 있는 거라니까. 생각해보니까 음식을 하려면 재료를 우리가 갖다 줘야 할 건데. 내가 봤을 때는 자기가 힐링하려고 온 거고 우리는 분량을 뽑고 열심히 일을 해라 이거야. 너 가면 또 엄청 뭐 열심히 한 척 하겠지. 성윤아! 야! 성윤아! 뭐하셨네. 롤러코스터. 영화나 볼래 쪼쪼. 뭐가 있나? 바지락 칼국수랑 뭐하지? 감자전. 이 정도면 넣어주자. 육수로 끓여줍니다. 예. 감자. 바지락 칼국수는 아마 바비가 못 먹을 거예요. 그래서 바비를 위해서 조금 감자전도 만들 계획입니다. 아니, 감독님. 감자 깎는 것 좀 조금 타이트하게 찍어주시면 안 돼요? 하나 남았으니까. 이게 스피드도 중요하지만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지금 살짝 고수 같아. 감독님 근육 한번 찍어주세요. 근육 한번 찍어주세요. 만들어 봅시다. 칼국수는 처음 해보거든요.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건데. 근데 잘 될 것 같아 뭔가. 오 느낌 있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 그래도 다행히 멤버들이 또 막상 이렇게 오니까 좋아하더라고요 다들. 그냥 가만히 있어도 힐링이 되는 가구잖아.